했고. 뭔가 디디피즈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맞죠? 유명해서. 근데 제가 한 번도 설명 안 했던 것 아, 같더라고. 그래요? 좋아, 좋아. 맞죠? 한번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워낙 유명하죠, 디디피즈. 뭐 디디피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사실 간단해요. 되게 DQN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DQN은 Q 네트워크를 이제 뉴럴넷으로 푸는 문제인데, DQN의 단점이 디스크릿한 액션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단점인데, 실제로는 사실 거의 다 액션이 컨티뉴어스 하잖아요. 뭐 여기 그렇죠. 이제 예, 여기 세 번째 단락에 7개의 관절을 가진 로봇팔에서 각 관절에서 행할 수 있는 행동이 3개라고 할 때, 그러면 3에 7제곱개의 가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디스크릿한 액션으로는. 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섬세하게 제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훨씬 더 간단하면서도 쉽게 풀어보자 해서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로 가는 거거든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거.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 그럼요. 지금 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이 세 개라고 했을 때가 네. 이한 조인트가 가만히 있다랑 앞으로 간다랑 뒤로 간다 이건가요? 그러면은 컨티뉴어스하게 그걸 바꾸면은 얼마나 빠르게 앞으로 가냐, 얼마나 천천히 뒤로 가냐 이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뭐 속도로 하거나 가속도로 하거나 아니면 포지션으로 하거나, 그거는 이제 그 학습하는 사람 마음대로겠죠. 어차피 액션을 뭐라고 하든 간에 이렇게 이제 환경이랑 내가 액션을 함으로써 환경이 바뀌고, 그 환경으로부터 다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스테이트나 액션은 어떻게 정하든 개발자 마음이에요. 그럼 어떤 게 좋아요? 가속도로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근데 저희가 위치로 생각해 보면 네. 이제 TD 에러를 보통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TD 에러는 뭐냐면, 저거 항상 얘기하지만 V에서 내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리턴이 있어요. 여기서 액션 하나 더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리턴이에요. 그러면 액션이 명확하게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어디로 가라 라는 거는 포지션으로 하는 게좀더 괜찮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디로 뭘 이걸 쳐야 돼, 치는 거는 속도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뭐 속도로 액션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완전 그 환경마다 달라요. 이게 사실 수식이 진짜 많은데, 근데 수식을 또 빼놓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사실 코딩할 때는 전혀 거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파이터치 다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라디언트 있으면 그라디언트를 안 써요. 알아서 미분해주거든. 맞아. 그래서 그냥 우리는 포커스는 뭐냐면, 왜 컨티뉴어스한 문제를 제일 처음부터 못했는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왜 컨티뉴어스한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줄은 이 J가 목적 함수예요. 목적 함수는 당연히 내가 현재 이 제일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모든 제일 처음 확률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리턴의 최대값이에요. 근데 이 인테그랄 px가 기대값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v는 뭐냐면, 내가 x0라는 위치에 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리턴이에요, 리턴.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이 q가 x에서, 이 u가 액션이거든요. 내가 x라는 위치에서 u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리워드인데, 이거는 내가 모든 u에 대한 기대값이랑 같아요. 기대값. 그러면 이제 적분으로 하니까 사실 이 u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기대값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맞는데, 지금 우리는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u가 이 보면 디터미니스틱하게 u가 정해지는 거예요. u는 x에 대한 함수야, 그냥. 그래서 여기에 있는 u 자리에 파이 세타 xt가 들어가 있어요. 맞죠? 이거는 함수야, 함수. x가 들어가면 u가 나오는 함수. 유는 파이 세타 엑스티인 거죠. 그쵸? 이거는 기대값이라며, 기대값은 뭐냐면
말 그대로 랜덤인 거죠. 내가 이쪽에 확률이 높은데 종교분포하는 것처럼. 근데 이 밑에 줄은 그냥 딱 하나밖에 안 정해져. 이거는 확률이라는 개념이 없어. 100만 번 하도 이거고 너 100만 번 하도 이거야. 그러니까 1도하기 1은 인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기대값은 그냥 어차피 하나라서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기대값을 말하기가 애매한 게 이 기대값이라는 거는 확률에서 적분을 하는 건데 확률이 1인 부분에서 뭐 이렇게 되니까 상관없는 느낌이죠. 맞아요. 이게 메인이에요. 사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그 Q가 아까 X에서 U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리턴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이제 인테그랄해서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그거예요. 벨만 이퀘이션. 다음 스테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거에서 감가율 이거 디스카운트해서 내가 리워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전이 확률이라고 그냥 환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환경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아 있는데 환경에 따라 내가 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 환경이다. 그럼 왼쪽으로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라 해도. 그런 것처럼 여기는 나랑 상관없는 부분.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그거에 이제 이 적분 기대값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이렇게 전개해서 보면 이쪽은 이제 적분하면 그냥 1이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뒤쪽은 그냥 쭉 전개가 되는 거. 이해되나요? 이거를 그냥 전개한 거예요. 이렇게 곱하고 어디가 1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여기 처음 부분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인데 얘는 그냥 적분하면 1이죠. 맞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해봅시다.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라디언트 J를 구할 거예요. 지금 그라디언트 J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라디언트 V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V가 여기 요거인죠. 여기서 Q자리에 그냥 이거 넣은 거예요. 맞죠? 맞죠? 여기다 UT에다가 파이 세타 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러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합성함수 미분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뒤쪽은 곱셈 미분이죠. 이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 맞죠? 앞에 거 미분하면 이제 앞쪽에 그라디언트 세타가 들어가고 더하기 뒤쪽 미분하면 이쪽이 여기니까 이제 이건 합성함수니까 이제 그라디언트 세타의 파이 세타에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전개를 한번 더 하는 거예요. 전개가 아니라 묶는 거예요. 얘랑 여기 있는 그라디언트 U랑 여기 이거를 기준으로 묶을 수가 있죠. 잠깐만요. 여기 그라디언트 U0가 있고 여기 그라디언트 U0에 대한 미분이고 이쪽이 이제 그라디언트 U0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얘는 그냥 밖으로 나오고 처음부터 해볼게요. 얘가 일단은 얘랑 무관하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죠. 밖으로 나오면서 얘랑 묶을 수 있죠. 그럼 묶어지면서 그라디언트 U0로 얘 남은 애들이랑 얘랑 묶을 수 있죠. 묶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묶었죠? 그리고 더하기 얘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지금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거의 다 왔어요. 진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아까 위에서 본 얘랑 같은 애죠. 여기 대괄호로 묶은 애.
R 더하기 감마 V의 전이항률. R 더하기 감마 V의 전이항률. 그래서 얘가 Q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인테그랄 위치가 아, 여기 어차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 네. 나오면서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를 묶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표로 바뀌고 네네 다 했어요. 왜냐? 지금 우리는 그라디언트 세탑 V파이의 X0를 미분한 거죠. 그럼 X1을 미분하면 이거 0자리에 1 넣고 1자리에 2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X2를 미분하면 이거 쭉 하면 이제 점화식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T를 미분하면 이제 T 플러스 1에서 이런 꼴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를 쭉 푸는 거예요. 일단은 얘를 이제 V1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V1도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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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무한대까지 가겠죠. 내가 무한대라는 궤적에 갔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 이제 여기서 제가 생략을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쭉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우가 있네요. 새로 생기네요. 네. 타우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냥 궤적 같은 느낌인데 봅시다. 일단 J세타를 미분한다 했죠 아까. J세타는 여기 있는 V파이를 그냥 미분하는 거랑 같죠. 이 기대값에. 그래서 일단 J세타는 미분은 사실 얘랑 같은 애예요. 여기다가 이제 X0의 기대값에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대괄호가 있죠. 요렇게. 네. 그러면 요 앞쪽은 인테그랄 x1에 대한 부분이고 이렇게 곱해지는 부분은 인테그랄 x1, x2 그러니까 인테그랄이 이렇게 하나 더 생기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더하기인데 사실 여기 대괄호가 있으니까 이렇게랑 감마랑 곱하면서 인테그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한 개짜리는 이렇게 되고 두 개짜리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됐죠. 근데 꼴을 보면 감마의 그라디언트 세타 파이의 그라디언트 유의 Q의 이제 여기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전이항률 되는 거. 그러니까 얘 곱하기 전이항률인 거예요. 근데 또 뒤에 애들 보면 똑같죠. 이제 그라디언트 하고 V파이 있고 어차피 V파이는 계속 이제 무한대까지 내려갈 거니까 무시할게요. 그 이제 그라디언트 있는데 얘가 이제 또 그 요렇게 바뀔 거라는 거지. 아까 말했던 애들처럼 그라디언트 파이에 그라디언트 Q 하면서 전이항률 이렇게. 아 이거 하나만 더 적었으면 좀 더 이해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저 V파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기 요식을 통해서 계속 이제 넣을 수 있는 거죠. 봐봐요. 요식 딱 넣으면 얘가 앞으로 나오죠. 얘가. 얘가 근데 꼴이 어때요? 얘랑 같죠. 맞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점화식을 쭉 해보면 요런 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이항률. 이해돼요? 이건 근데 사실
뭐 이해된다고 보기단 그냥 식을 풀면 나온다라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약간 느낌적으로는 절대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식을 풀어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냥 간단해요. 식을 풀다 보니까 요래 되더라 에요. 이거는 수식적인 거라.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여기 인테그랄 아래쪽 보면 상태만 있죠. 상태 x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 네. 액션이 없는 거예요. 액션이. 이게 장점이 뭐냐면 내가 그라디언트 목적 함수를 미분하고자 하는데 상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 이렇게 간 상태가 있어요. 내가 그거를 어떤 폴리시로 여기를 갔든 간에 무관하게 내 이렇게 갔던 경로만 있으면 그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과거에 그냥 했던 이런 경로가 있어. 걔도 쓸 수 있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오프폴리시 알고리즘이에요. 그란투스 같은 역할인가요? 아, 아니요. 그란투스보단 원래는 원래 기본적으로 강화학습은 온폴리시 강화학습이라고 버리는 거 쓰고 버리는 거. 그렇죠. 쓰고 내가 지금 거에서 이제 만들어서 학습하고 버리고에 이제 맞춰져 있는 이론적 그 수식이었다는데 이거는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적분 텀이 내가 이제 그게 사라진 거야. 액션 텀이 사라져가지고 어떤 액션을 했든 간에 그쪽으로 간 경로만 있으면 돼. 다 기억하고 있다? 아니요. 기억하고 있다기보단 그냥 적분할 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다. 적분이 아니라 이 목적 함수를 미분해서 업데이트 하는데 왜냐? 이거는 근데 이거는 막 느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쭉 왔던 수식이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얘가 오프폴리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폴리시는 옛날 거에 경험도 쓸 수 있으니까 버퍼를 만드는 거고 버퍼를 만들면서 이제 보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럼 순서대로 저 적분하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랜덤으로 제가 뽑아서 쓰는 개념이 아닌가요? 아니요. 뽑아 쓰는 거예요. 랜덤으로? 네. 왜냐?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어떻게 전이 무한대까지 가는 것도 말도 안 되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식적은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버퍼에서 몇 개 뽑아가지고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기대값 해가지고 평균해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모든 뉴럴넷이 그래서 스토캐스틱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보고 할 수 없으니까 몇 개만 뽑아서 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쪽 부분에 이제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갔지? 아 이게 전 저 물결이 궁금해요. 뭐 전이 확률을 앞으로 뽑아낸 것 같은데 요거요? 그러니까 그 인테그랄을 기대값으로 네. 네. 기호를 변경을 하면서 네. 저게 그 뒤에 있는 전이 확률 저게 이렇게 앞으로 네. 물결 뒤로 해서 이렇게 붙은 것 같은데 저 이 뒤에? 네 오른쪽 여기요? 네. 그 밑에 기호가 네. 물결 뭐 데이터셋은 D였나? 뭐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물결의 네. 의미 이런 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 물결의 의미는 얘를 뽑을 건데 얘가 이런 확률로 뽑히는 기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이제 뭐 그냥 이게 이제 형이 말한 그거예요. 몇 가지가 있으면 뽑았는데 요런 애들이 좀 많고 요런 애들이 좀 적더라 라는 근데 이거를 모든 걸 다 했으면 좋은데 못해서 뭐 100개만 뽑아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갔는지를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한 그 확률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왜냐하면 U는 X에 대한 그냥 함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대한 확률은 P 타우 바에 대한 확률이랑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바는 뭐예요? 바가 여기 액션이 빠진 거예요. 액션이 빠진 거? 네. 그냥 스테이트만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거는 스테이트나 액션 다 있는 거. 보통은 우리가 궤적을 말할 때 액션까지 넣어줘요. 이렇게. 이게 정석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액션 빼고 스테이트만 얘기를 한 거죠. 해서 이렇게 나온다. 뭐 그냥 이제 사실 이렇게 말했지만 요거 잘 보면 이거를 그냥 Q를 파이 세타에 미분한 거인 거 알겠어요? 얘 잘 보면 그냥 Q를 파이 세타에 미분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Q를 파이 세타, 그러니까 Q를 그냥 세타로 그라디언트 시한 거? 네. 네. 왜냐하면 이것도 합성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애가 미분돼서 나오고 그다음 밖에 있는 애가 이제 체인 룰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가감률은 그냥 무시해도 되고 무시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코드 짤 때는 어떻게 짜냐면 그냥 Q를 미분해요. 끝이에요. 네, 그냥 코드 짤 때 코드도 제가 넣어놨는데 코드 짧게 보자면 이분이 그 확률의 그분 건데 그냥 딱 제가 간단하게 딱 볼게요. 여기 트레인 이 부분이거든요. 진짜 간단해요. 봐봐. 한 10줄도 안 되죠? 보면 이 액터를 미분할 때 그냥 Q를 Q죠. 이거 Q가 아까 그거 요거 얘거든요. 아까 맞죠? 얘 네. Q 그냥 Q 넣고 빼기 할 듯 끝이에요. 저희가 했던 이 수많은 수식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코드 짤 때는 토치만 그런가요? 아니 아니요. 텐서플로우도 다 미분을 알아서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론만 이렇게 잘 짜면 얘가 Q 미분한 건데 해서 그냥 Q만 넣으면 되는 거래요. 뭐 약간 뽀록이 있었던 걸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맞춰진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광학습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익스플로레이션이잖아요. 안 가본 데도 가봐야 되는데 액션이 딱 정해지면 내가 안 가본 데를 못 가보잖아. 그래서 노이즈를 주는데 이 노이즈가 저도 처음 이거를 뭐 유명하던데 처음 들어봐요. 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얘가 이제 보통 우리가 난수를 발생하는데 사실상 이게 난수가 완전 난수죠. 완전 난수인데 얘는 약간 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난수고 다음 난수를 정할 때 이제 이 로우가 그냥 그거예요. 개발자가 정하는 거. 회귀하는 속도. 그 다음에 이거는 평균 빼기. 그러니까 내가 평균을 만약에 0으로 잡으면 평균보다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이전이랑 비교해가지고 델타 T는 이제 코드 레벨에서 보니까 이산시간 델타 T만큼 있고 여기 있는 이 시그마는 분산. 그 다음에 NT는 그 평균이 0이고 분산 1인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이 물리 법칙이 따르는 모델에 있을 때 뭐 되게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그냥 하네요. 난수 발생기가? 네, 그러니까 노이즈 만들 때 그러니까 노이즈를 완전 그 입실론이라는 난수를 계속 그냥 아예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노이즈를 네. 비슷하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관성이라는 게 이전에 있는 물리 그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함. 그럼 처음에가 랜덤이 커지고 점점 작아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시그마 때문에 아마 시그마를 0보다 작게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1 이렇게. 네.
그러면 계속 작아질 것 같긴 해. 입실론 t가 뭐였죠? 이전 값이구나. 델타 t는 이제 네 그 그냥 완전 델타 t라고 생각하면 돼요. 루프 돌 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자잘한 스킬들 이런 거는 그냥 뭐 나중에 코드 짤 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레이어의 웨이트를 0에 수렴하도록 하면 초기의 아웃풋들이 다 0에 근처로 돼가지고 뭐 0 근처에서 오래 살아남는 뭐 그런 환경이다. 그러면 랜덤한 액션으로도 조금 효과적으로 오래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배치 노멀라이즈 했고 이거는 이제 수렴 잘하게 하려고 타겟 만든 거 버퍼 만들었고 이 웨이트 디케이가 저번에 말한 그거 오버피팅 막는 건데 그 라그랑지 안 보면 그 저희가 오브젝트 그러니까 목적 함수를 구할 때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건에다가 이걸 넣어요. 웨이트 제곱값을 넣어서 제곱값이 적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목적 함수를 풀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씁니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드 아까 뭐 간단히 봤는데 뭐 제가 볼 때 더 볼 거 없을 것 같고 간단한데 그냥 이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개. 그냥 이거 쭉 한번 해보고 그냥 한 번만 해보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수렴하는구나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렵구나. 어렵다.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